선생님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네, 몸 상태는 지금 엄청 좋아졌는데 경사진 길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다리가 힘이 좀 생기고 여기가 차디 찼는데 좀 따뜻해졌어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던 길을 이제 성큼성큼 걸어봅니다. 제가 다 다섯 갔던 느낌이 듭니다. 아유, 진짜 다시 걷는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가 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항상 얼굴이 굉장히 오늘 좋아지세요. 오늘 아버지의 양봉장에 유난히 많은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벌을 여기에서 길러주실 분, 또 벌을 가져가서 길러신다는 분, 그분들께는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고. 벌을 가져간다고요? 또 여기서 길러신다면은 월동하기, 겨울을 나기 좋은 곳에다가 벌을 옮겨서 월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데요. 꿀벌들이 행여 다치진 않을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뭐 거기에 꿀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또 꿀벌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나눔을 결정했습니다. 인생의 큰 선물을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문영배 아버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 와서 하세요. 나는 이제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해야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좋은 사람과 함께 잘 자라서 좋은 꿀 많이 생산해가지고 물어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시켜라.